웹디자인 기능사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 마지막 파트 11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이란 단어는 라틴어의 아니마투스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아니마투스는 생명을 불어넣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여러 개의 장면을 연속적으로 플레이해서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을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기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셀 애니메이션은 가장 일반적인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투명 필름을 이용해서 수작업으로 캐릭터를 채색하고 배경 위에 놓고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컷 아웃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컷 아웃이라는 말처럼 종이를 오려가고 붙여가면서 촬영하는 기법입니다. 이때 조금씩 촬영하는 기법을 다른 말로는 스톱 모션이라고 합니다. 스톱모션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것으로는 클레이 애니메이션도 있습니다. 클레이 애니메이션은 찰흙을 이용해서 인형을 제작하고 그 인형을 조금씩 움직여가면서 한 프레임씩 찍는 것을 말합니다. 한 프레임씩 조금씩 조금씩 찍는 것을 다른 말로는 콤마 촬영이라고 합니다. 클레이 애니메이션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윌리스와 그로밋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기 전에 지금 보시면 지금 보는 그림은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조금씩 촬영해가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 그림은 클레이를 이용한 클레이 애니메이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컴퓨터 애니메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움직임이 없는 무생물이나 상상의 물체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 움직임을 주는 것을 말한다. 네, 옳은 설명이고요. 나 애니메이션은 라틴어의 아니마투스에서 유래된 말이다. 역시 맞습니다. 다 인쇄용 광고 디자인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네, 광고 디자인 결과물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인쇄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답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과 같은 애니메이션 기법은 배경 그림은 그대로 두고 캐릭터만 움직이게 하는 기법, 1915년 얼 허드가 고안했다 라고 되어 있고 종이에 그린 그림을 셀룰로이드에 옮긴 뒤 그 뒷면에 채색을 한 다음 배경 위에 놓고 촬영하는 기법, 네, 일반적인 애니메이션 기법을 뜻하는 셀 애니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오려낸 그림을 2차원 평면상에서 한 프레임씩 움직이면서 촬영하는 스톱 애니메이션을 뜻 말한다. 클레이 애니메이션이나 인형 애니메이션과 비슷하지만 3차원이 아닌 2차원이라는 점에서 구분되는 애니메이션을 스톱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은 조금씩 촬영 움직이면서 촬영해가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에는 컷 아웃 애니메이션, 클레이 애니메이션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때 컷 아웃 애니메이션은 클레이 애니메이션과 달리 2차원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오려낸 그림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4번 컷 아웃 애니메이션이 답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기법과 관련하여 그래픽과 관련하여 모핑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 모핑이라는 것은 보관법을 이용해서 한 이미지에서 다른 이미지로 변화하는 과정을 서서히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간단한 보관법을 이용한 모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각형 모양이 점점 원형으로 변해가고 있죠. 또 다른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동물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동물이 있는데 서서히 변해가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핑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애니메이션에서 모핑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핑이라는 것은 보관법을 이용해서 하나의 이미지에서 다른 이미지로 변화해가는 것을 말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라번 두 개의 서로 다른 이미지나 3차원 모델 간에 점진적으로 변화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이미지나 3차원 모델 사이에 변화하는 과정을 서서히 나타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네, 세 번이나 출제된 문제인데요. 답은 모핑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때 로토스코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토스코핑은 실사와 애니메이션을 합성하는 기법입니다. 실사 영화를 찍고 그 영화 위에 어떤 수작업을 더해서 애니메이션처럼 더해지게 하는 그런 기법이 로토스코핑이 되겠습니다. 미립자 시스템이라는 것은 파티클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후반에 3차원 모델링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첩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의 주요한 액션에 세부적인 보조 액션을 첨가해서 애니메이션을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컴퓨터 그래픽과 관련하여 모션 캡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션 캡처라는 것은 어떤 캐릭터, 컴퓨터 캐릭터에 움직임을 부여하기 위해서 먼저 실제 생명체, 즉 사람이나 동물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추적해서 얻은 데이터를 모델링된 캐릭터에 적용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사람이 지금 있는데요. 사람 얼굴에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센서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얻게 되고요. 이 데이터를 얻은 것을 모델링된 캐릭터에 적용을 하게 되면 이 모델링된 캐릭터가 표정이 움직이는 것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는 컴퓨터에서 제작한 것보다 실제 데이터를 얻어서 적용시켰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러운 표정을 얻을 수가 있겠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은 캐릭터를 애니메이션 할 경우 가장 쉬운 방법은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다. 비디오 및 기타 장비를 통해 사람과 동물 등의 움직임이나 운동을 받아들여 그 실제 값을 해당 캐릭터에 적용하면 움직임이 자연스러워 애니메이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바로 모션 캡처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기출 문제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사람, 동물, 기계 등 물체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여 디지털화시키는 것, 그리고 추출 정보를 애니메이션 등에 응용한다. 자동차 안전사고 실험 등 동작 분석에 사용이 된다. 네, 답은 모션 캡처가 되겠습니다. 3차원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링이라는 것은 오브젝트를 3차원 좌표계를 이용해서 모양을 디자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델링과 관련하여서 마지막에 나온 렌더링의 용어를 보겠습니다. 렌더링은 3차원 좌표계를 사용해 모양을 디자인한 것에 어떤 질감을 더해서 현실감을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델링과 렌더링 된 사진을 보시면 왼쪽은 모델링, 오른쪽은 질감을 입힌 렌더링을 의미합니다. 모델링 과정과 관련된 여러 모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을 할 때 와이어 프레임 모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와이어 프레임 모델은 오브젝트의 골격만을 선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러한 것들이 바로 와이어 프레임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솔리드 모델이 있습니다. 내부까지 채워진 입체를 이용한 모델링을 말합니다. 네, 이러한 것이 바로 솔리드 모델링이 되겠고요. 서페이스 모델이 있습니다. 삼각형이나 사각형 같은 면을 기본 단위로 해서 표면 처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러한 것이 바로 서페이스가 되겠고요. 파라메트릭 모델이라는 모델링이 있습니다. 이것은 곡면 모델이라고 합니다. 수학적인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축합니다. 프랙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프랙탈은 단순한 모양으로부터 시작해 복잡한 기하학적 형상을 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프랙탈 모델 같은 경우 영화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티컬 모델 이 있습니다. 이 파티컬 모델은 입자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네, 지금 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입자의 움직임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선들의 끝에 있는 것이 입자인데요. 여러 입자들이 움직인 것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그림이 됩니다. 이런 것을 파티컬 모델이라고 합니다. 관련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3차원 모델링 방법은 선만으로 입체를 생성한다. 처리 속도가 빠르지만 무게감, 부피, 실제감을 느낄 수 없다. 선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므로 와이어 프레임 모델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단순한 모양에서 점차적으로 복잡한 형상을 구축해 나가는 기법이다. 구름이나 바다 물결, 소용돌이, 담배 연기, 산, 강 등을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프랙탈이라고 합니다. 네, 하나의 문제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적 이미지를 최종적으로 이미지화하는 것으로 사실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색상과 질감을 입히고 빛과 카메라의 위치를 조작하는 과정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3차원 좌표계를 이용해 모양을 디자인하는 것을 모델링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빛을 입히고 또 빛을 이용해서 어떤 질감이 나타나도록 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의 마지막입니다. 조명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명이라는 것은 광선으로 물체를 비추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광선 그 자체를 조명이라고 합니다. 컴퓨터 애니메이션에 있어서 렌더링 전에 이루어지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조명에는 직접 조명, 간접 조명, 반간접 조명, 전반 확산 조명 등이 있습니다. 직접 조명이라는 것은 광원에서 직접 비추어지는 조명을 말합니다. 조도가 높게 되겠죠. 그리고 간접 조명은 천장이나 벽에 투사해서 간접적으로 빛이 나오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반간접 조명은 간접 조명 중에서도 하형으로 빛이 비추어지게 해서 간접 조명의 효율성을 보완하는 아주 부드러운 조명이 되겠습니다. 전반 확산 조명은 간접 조명과 직접 조명의 중간쯤 되는 조명이 되겠습니다. 조명과 관련된 문제의 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러운 빛을 내어 침실이나 병실 등 휴식 공간에 사용되는 조명 방법은 네, 병원이나 휴식 공간에 보시면 간접 조명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웹디자인 기능사 필기,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 11번째 파트 마지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합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